오늘은 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내용은 다 끝났는데 그냥 한번더 혼덕 쪽. 혼덕 쪽도 되게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용어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00분선 10개 감사합니다. 한가연 대표님. 예. 진행하는 생애 트렌드. 오늘 그래도 오늘은 컨텐츠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종이 이렇게 적어갖고 떡볶이도 저도 딱한번 혼자 먹어봤는데 근데 이게 되게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잘안 보면은 할수 있는데 그래서 온 욜로족이라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You only once. You only life once 해서 욜로족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그런 다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트렌드 마지막으로 다 짚고 가셨는데 세계 트렌드를 아니까 좀더 이제 스마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든다고 생각하네요. 스마트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트렌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썰이요? 썰은 어제 그냥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리뷰 한번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리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트렌드에 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들었고요. 보시면 어제 저번 주에 미처 설명 못한 그 나머지 내용, 데일리 도스 이렇게 일상에서 일상에서만의 이렇게 재미를 찾자 이런 것이었죠. 예. 그렇게 자기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걸 말하고요. 옴니프레젠스. 이제는 장소나 뭐 시간에 상관없이 좀더 편리하게 물건이나 자기 원하는 원차 니트를 결합한 자기 원하는 걸 구입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살수 있다고 하시고요. 맞춤형 휴가는 판에 박힌 휴가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 다른 나라 가서 하우스 시팅, 다른 나라의 그 사람만의 집을 자기의 휴가지로 선택하는 그런 것도 되게 유망하고 있고요. 보시면 북엔드 배드 호텔, 일본의 북엔드 배드 호텔, 책 읽으면서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우스 시팅, 하우스 러닝이라고 이렇게 집을 일탈이죠. 일종의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서 일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와 놀이,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락도 놀이 그런 플러스가 돼서 새로운 것 이렇게 취미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취미를 즐기고 파티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온리미 오직 나를 위한 삶 혼밥 혼술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미족이라고 가치 중심 소비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늘어나고 있고요. 예,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정책 자금은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은 제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그냥 트렌드에 관한 거고요. 다음 주에 정책 자금 내용으로 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 정책 자금은 제가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썰이라고 할 것도 있는데 그냥 어제 그냥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간단히 막걸리를 마시러 갔습니다. 리뷰요? 이제 네, 모기가 있네요. 예.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풍미적 울림이 자기만을 살겠다 그런 걸 바랍니다. 리뷰는 이제 여기서까지 끝났고요. 100%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어제 썰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막걸리 마신 게 저의 썰인 것 같습니다.
막걸리 형이랑 친구랑 만에 새벽에 마시니까 괜찮아. 맛이 굉장히 좋고, 그냥 썰이랑 것도 할 것이었지. 형 친구 형이랑 형 친구 두 명이랑 저랑 이렇게 세네 명이서 저는 어제 좀 많이 마셔서 지금도 약간 숙취 기운이 있는데 지금 좀 아직도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제 되게 많이 마셨어요. 아니 아침 햇살 아니고 그냥 약간 동동주 소송주랑 동동주를 마셨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게 뭐 감자튀김이랑 뭐 먹었지? 튀김이랑 냉채족발이랑 같이 해서 먹었는데 어제 진짜 두세 병은 마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렇게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마시게 됐네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뭐 그냥 술 마시고 그러다 새벽에 들어왔죠.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 냉채족발도 같이 먹었는데 은근히 좋아 괜찮았어요. 케미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소동주랑 동동주 진짜 좀 얼음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취하진 않는데 좀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한 두세 병 마시니까. 어제는 좀 과하게 마신 것 같은데. 되게 막걸리라서 다른 것보다는 안 취한 것 같아요. 취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지러운 것 같아요. 예. 머리가 아침에 좀 아파서 지금도 약간 살짝 어지러운 감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게 제 유일한 썰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술 마신 게제 유일한 썰입니다. 그렇게 그냥 술은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마시고. 어쨌든 간에 너무 안 마시다 보면은 막걸리 썰 외에도 그냥 뭐 이것저것 막걸리 썰 외에도 또 그냥 친구랑 뭐 운동하고 디톡스 저 디톡스 디톡스요. 디톡스도 제가 실제로 해본 썰이 있어요. 그게 뭐지? 사과랑 아침을 안 먹고 사과를 먹고 무슨 해독 주스 마시고 막 그런 디톡스를 해본 경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굶은 적이 엄청 많아요. 빈부스 이렇게 감사합니다. 굶은 적이 엄청 많은데 그거 하면은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긴 하더라고요. 디톡스. 이제 해독 주스 마시면서 사과랑 뭐 먹으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디톡스. 이렇게 저도 일상의 디톡스를 네. 탈모 두통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 것 같으면서 그 디톡스게 그렇게 디톡스는 원래 그렇게 음식으로 하는 디톡스가 있어요. 해독 주스 마시면서 몇 시간 굶으면서 사과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트 되고, 그니까 내몸 원래 디톡스란 게내 몸에 있는 해로운 독을 빼낸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원래 실제로 음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일상이 여기서는 말하는 건 일상이 디톡스죠. 일상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내 몸에 쌓였던 스트레스, 뭐 일적인 거든 업무 그런 머리 어지러움 그런 거를 푸는 디톡스로 하는 거죠. 일상의 디톡스, 데일리 디톡스. 뭐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문화 여가 생활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일다 끝나면은 영화도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여튼간 지금은 네, 백분선 4개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하고 배부르스 3개 감사합니다. 배부르스 2개 감사합니다. 배부르스 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르스 1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뭐,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썰이 아까 보시면은 술 마신 썰이 일주일 그리고 도서관 가고 뭐 그런 거밖에 없네요. 별로 그렇게 많이 썰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외에는 더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냈죠. 딱히 특이한 썰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 여는 기간 동안 저 가게 열어야 될지 안 열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때만 그때 또 손님들이 그때 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고민되실 것 같네요. 고민을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진짜. 연휴 기간에 그때 동안 또 이게 매출이 그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아닐 때 하시면은 되게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자기가 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야 하는 거가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근데 당연한 말이긴 한데 진짜 뭐 엄청나게 내가 이거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뭐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심해지면 오히려 나중에 할때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알바 안 나온대요. 아, 그러면 그때만의 또 알바를 찾는 게 어때요? 그때만의 또 알바생. 그렇게 요즘에는 진짜 쉬는 거 하는 거 없이 또 알바생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청년층 분들은. 그때 또 따로 이렇게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따로 추석 동안에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바 하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음식점에서 그래도 꽤 일한 거죠. 부모님 일 도와주면서. 예,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 떡볶이 집 가면은 떡볶이 그런 그러면 감사드리죠. 떡볶이 가면은 그 떡볶이의 그런 요리 레시피를 다 알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가면은 민폐 끼칠 것 같은데. 그 레시피를 알아야지 그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른 체인점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죠?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못하면은 중간에 그럼 추석 때는 일을 하실 생각인가요? 모기가 있네요. 손님만요? 아 그런가요? 하하 어쨌든 간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친척 그 할머니 댁에 가야 돼서 그 시간이 되면은 아 여행 가시기로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1시가 다 돼가니까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진담인 줄 알아서 이제 방금 그렇게 말하시는 거 다행이라고도 생각하십니다. 예,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은 제가 이제 어지러워서 지금은
그럴 컨디션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어지럽네요. 랩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정책자금 관련된 얘기들로, 이제 정책자금 관련된 내용들로, 알찬 내용들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